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왕으로 섬기는 자들입니다. 나의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찬양과 영광과 우리의 사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2월 23일 수요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두려움 없이 주님을 섬기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기에 이 세상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것에 대한 오해와 공격과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는 자들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다니엘 6장 7절은 죄 없는 다니엘을 대적하여 일어난 사람들의 이력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들은 왕국의 모든 총리, 총독, 고관, 모사, 군대 대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음모를 꾸며 다니엘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유죄로 만드는 칙령을 제정하였습니다. 총리들 중 하나였던 다니엘은 이 무시무시한 음모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것이며 아마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 왕이 그 칙령에 서명하지 못하게 주십시오. 그들의 계획이 결실을 맺지 못하게 주십시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다리오 왕이 그 조서와 칙령에 도장을 찍으니라.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칙령이 발표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성경은 그가 집으로 돌아가서는 자신의 모습이 밖에서 잘 보이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고 말합니다. 그는 늘 하던 대로 열린 창가에 무릎을 꿇고 하루에 세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는 주님을 위한 자신의 헌신을 숨기거나 기도에 대한 그의 신실함과 책무를 망설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체포되어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다니엘의 기도와 확고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버리실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다니엘은 기적적으로 사자들의 입에서부터 구출되었습니다. 다니엘 10장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다니엘의 경험을 이용하여 영원한 간증을 계획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수백 년의 세월이 흘렀으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다니엘의 신실함과 사자굴로부터 건져진 그의 엄청난 구출 이야기에 많은 영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믿음을 대적하는 도전들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승리할 준비를 하십시오. 아마 당신의 도시 혹은 나라에서 교회를 반대하는 가혹한 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당신의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오지 않게 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확고한 태도를 취하십시오. 복음에 대한 단호한 태도를 가지십시오. 그 무엇도 어떤 집단이나 정부 또는 기관도 그 누구도 교회를 대적하여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역사가 이것을 증명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그분의 교회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그러한 노력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밝히셨습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21장 44절 당신이 마주하는 고난들은 영원한 간증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과 거리낌 없이 주님을 기쁘게 섬기십시오. 당신의 길을 막고 서 있는 자는 누구든지 완전히 패배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며 그분의 말씀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고 부활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입으로 그분의 주되심을 시인할 때 나의 삶의 모든 주도권을 그분께 내어맡길 때 그분만이 참된 왕이시며 그분만이 참된 주인이심을 우리가 고백할 때 그분의 통치 안으로 그분의 왕국 안으로 옮겨집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함으로 그분이 나의 왕이심을 인정함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도 마찬가지죠. 나는 누구를 섬기는 자인가? 누구의 통치 아래, 누구의 권위 아래, 누구의 보호와 공급 아래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늘 알고 인식하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또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그분은 항상 부여하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실제에는 특별히 다니엘의 간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곤경에 처하고 위협에 처할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가 주님을 섬기는 삶을, 그가 주님께 기도하는 삶을, 그가 주님만을 인정하고 높이는 삶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빌미삼아 다니엘을 고발하고 대적하고 죽이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다니엘의 신실함과 충성됨과 하나님 앞에서의 견고한 삶을 영원한 간증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워올수록 교회를 향한 핍박과 제안과 공격들은 더욱더 거세질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며 무릎을 꿇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두려움이 들어오지 않도록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며 모든 인류와 역사의 주인공이심을,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고 인정하고 담대해지십시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타협하는 삶을 거절하십시오. 우리가 단호한 태도를 가질 때 반드시 간증하는 삶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실제 마지막 부분엔 정말 우리의 심령을 흔들어 깨우며 세우는 아름다운 표현이 나옵니다. 당신이 마주하는 고난들은 영원한 간증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이 마주하는 고난들은 영원한 간증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이 마주하는 고난들은 영원한 간증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과 거리낌 없이 주님을 기쁘게 섬기십시오. 당신의 길을 막고 서 있는 자는 누구든지 완전히 패배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며 그분의 말씀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이러한 믿음 위에 견고히 서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열매 맺고 어떻게 영향력을 끼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수 마귀와 이 세상은 우리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우리를 분주하게 하며 우리의 심령이 냉랭하며 강팍하도록 만드는 일에 아주 집요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돌짝밭에 뿌려진 씨가 대면하고 있는 상황들처럼 오해와 공격과 핍박과 불이익과 어려움들을 맞닥뜨리게 함으로써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섬기는 주님을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때부터는 또한 재리의 유혹과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으로 이 모든 삶을 포기하거나 타협하도록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지키고 인내할 때 반드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계심을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임을 인식하며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인식하며 삶의 현장에 나아갈 때 그분의 놀라운 은혜들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걸어가십시오. 나는 만왕의 왕을 섬기는 자이다. 만주의 주를 섬기는 자이다. 그분이 나를 돌보고 계신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그분의 나라와 의의를 위해 살아가는 자다. 나는 그분의 나라의 대사다. 이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여러분의 세상 속으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확신은 주 예수님과 그분의 영원한 말씀에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위대하십니다. 그분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며 통치하십니다. 온 세상이 그분께 속하였고 그분은 영원하신 영광의 왕이십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경배가 하늘과 땅에서 영원히 그분께 있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확신은 주 예수님과 그분의 영원한 말씀에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위대하십니다. 그분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며 통치하십니다. 온 세상이 그분께 속하였고 그분은 영원하신 영광의 왕이십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경배가 하늘과 땅에서 영원히 그분께 있습니다. 아멘.
나는 상황을 바꾸며 항상 승리하는 자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자입니다. 과거에 하던 생각을 나는 바꾸었습니다. 나는 내 생각과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나는 성공하는 자입니다. 아버지,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의 왕을 경배합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과 함께 나갑니다. 성령님과 함께 나갑니다. 나는 내 영 안에 내가 가야 할 바른 방향을 알고 있고 바른 것을 볼 것이며 바른 일을 할 것입니다.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좌우에는 호위가 있습니다. 나는 다스리는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변의 상황이나 사람들에 의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하고 성령님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새로운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언어는 영의 언어입니다. 그 언어는 승리하는 언어입니다. 나는 언제나 이기는 자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언제나 승리합니다. 나는 매일 발전하고 진보합니다. 나는 앞으로 전진합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는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영에 가득합니다. 내 혼에도 가득합니다. 내 몸에도 가득합니다. 나는 신성한 임재를 가지고 다닙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빛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역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영역, 즉 승리의 영역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태어났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이 땅에 바른 시간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 안에 들어와 나를 비추어 내게 정보를 주고 나를 강건케 하며 나에게 방향을 제시해주고 나를 세워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갑니다. 나는 어디에 가든지 복을 주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 시온의 백성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상황을 바꾸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탓하지 않습니다. 내게는 상황을 바꾸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상황을 바꿉니다. 그러므로 나는 언제나 승리합니다.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나는 내 인생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나의 축복과 저주를 주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운명을 결정할 능력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나는 나의 입으로 내 인생의 경로를 바꿉니다. 이 율법책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나는 점점 더 건강해집니다. 나는 점점 더 성공합니다. 나는 점점 더 강해집니다. 나는 지식과 명철과 지혜 안에서 자라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므로 나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나는 성공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내 삶 위에 있으며 나는 전진하며 진보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능력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합니다. 나는 미래를 기대하며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나는 대단한 미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모든 것들이 최고를 향해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의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강건해져서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나의 건강은 점점 더 좋아집니다. 나의 재정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는 진보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여를 봅니다. 나는 나의 진급을 봅니다.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십니다.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내게 힘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내 위에 있어서 내가 더 앞으로 진보하게 하십니다. 나는 점점 좋아지며 강해지며 날마다 거대해집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안에서 승리 가운데 걷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